네, 그러면 세 번째 파트 차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고를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갑이 자, 갑은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요 토지는 213-1이에요. 근데 저 맨 끝에 토지는 지번이 혹시 231-1이에요. 네? 숫자가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갑이 이걸 갖다가 만약에 X 토지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뭐라 할까요? Y 토지라 할게요. 전부 다 갑 거예요, 갑 거. 그럼 이 사람이, 자, X 토지를 뭐 하겠다? 응? 팔겠다 생각했어요. 의사, 마음속 의사를. 근데 표시를 스스로 집안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토지로? 예? 표시를 갖다 그만 무슨 토지를 한 거예요? Y 토지를 한 거예요. 그럼 표시를 뭐로 했어요? 그럼 Y 토지를 팔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갑은 안다, 모른다? 알면 할 리가 없죠?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뭘 보고서요? 얘가 표시를 Y 토지 하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토지? 알아요. 그럼 Y 토지 살게요. 그래서 Y 토지가 됐어. 그러면 을은 일치한 사람이에요? 불일치한 사람이에요? 불일치죠. 이쪽은 불일치고 이쪽은 뭐다? 일치. 그래서 Y 토지 매매 계약이 뭐가 되고요? 뭐가 되고? 성립도 되고 유효한 거예요, 지금. 뭐가 많으니까 X가 많아요? Y가 많아요? Y가 많죠. 근데 이건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머 등기까지 무슨 뭐까지? 등기까지 다 일로 넘어간 거예요. 무슨 토지 Y 토지 등기가.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금 X 토지하고 무슨 토지가 있는데 Y 토지가 있는데 X 토지가 계약이 1억 정도 됐고요.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팔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이 토지는 가격이 상승됐어. 5억으로. 이건 그대로 뭐요? 1억이야. 그러면 갑이 이 사실을 만약에 뭐 하게 되면요. 갑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내가 착각했네. 그죠? 그러면 이걸 뭐 하고 싶겠어요? 모르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이걸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109조가 있더라. 차고가 있더라. 76페이지에. 자, 차고로 인한 의사 표시 느껴보세요. 차고는, 자, 생각해보세요.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였죠? 불일치. 불일치 가서 뭐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거 밑에 의부터 읽어보세요. 의. 차고란. 차고로 인한 의사 표시란 의사 표시 불일치를 뭐예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시행 협조선대는 효과의사, 표시행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를 일체한 경우로서 표자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자가 뭐요?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슨 의사표시? 그러면 지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단독허위표시와 통정허위표시와 다르죠. 그럼 아까 위치 선정할 수 있었어요, 아까? 예?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위로 109조 가봐요. 109조 위로 올라갑시다. 1항. 109조 1항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중요 부분 가로막고 해야 되겠죠? 중요 부분에 관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몇 조 들고 와서요? 이 갑은 109조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백구점 뭘 들고서 백구점 뭐 들고 와서? 네? 중요 부분에 무슨 부분? 내가 이 계약 당시에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차고가 뭐요? 내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을이. 을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 입장에서는. 아니, 너 지금 토지 이거 1억에 내가 사서 지금 얼마 되니까 5억 되니까 이제 와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중요분에 차고가 있었느냐? 난 인정 못 한다. 이쪽은 뭐겠어? 이쪽은 인정. 인정 못 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갑이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야 되죠.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그러면 갑이 법원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주관적으로 뭐예요? 주관적으로도 착오가 있고요. 왜? 이걸 알았더라면 제가 할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누구도 제3자도 객관적으로 이런 걸 알았더라면 할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판사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없어요? 일리가 있어. 그래, 그러면 지금 착오가 있었다. 네, 그럼 내가 이건 뭐 해주겠다. 이건 뭐 해주겠다. 내 판사가 인정하겠다. 예? 인정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 쪽에서는 뭐라 하면,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무리 착오가 있어도 그 뒤 거도 봐야 될 겁니까? 뒤 거 뭐요? 뒤 거 109조 1항 뒤 거. 아니, 1항, 1항. 그러나, 착오가 표의제 무슨 과실? 그러면 109조에서는 두 가지가 키워드죠.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 그러면 이 중대한 과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거울 중, 가벼울 경. 무거울 중, 가벼울 경에서 경미한 과실이야. 그럼 이건 무슨 과실이 아니고?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뭐예요? 중단 과실이 있는 때에는, 자,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보세요. 표의자는 몇 조를 들고서요? 109조.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요? 이걸 갑이 뭐 하는 거요? 입증했어요. 뭐 했다고? 판사가 이걸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뭡니까? 존경하는 판사님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를 파는 사람이 이게 이 토지인지 이 토지인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지는 누가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까? 갑이 이런 걸 제대로 뭐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판사님 이건 무슨 부분에 이건 뭐다? 현저한 부주의가 있는 겁니다. 중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과실.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 아닙니까? 그 트로피카 말이 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아니, 중요한 건 뭐가 있어도? 중단 과실이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미안하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 못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유효 있었지, 유효. 그럼 어디에 머물다가, 보세요. 어디에 머물다가, 응? 무효가 있었죠. 예? 무효가 1번과 2번 있었고, 유효가 3번과 4번 있었죠. 응? 그러면 어디 머물다가, 아니, 일단, 여기 머무는 거, 어디. 위에 머물다가,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4번 가는 거야. 확정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취소 못하면 확정 유효지 뭐. 그죠? 근데 판사가 뭐예요? 이제 이런 사건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뭐가 없다 한다면 중단 과실은 그래도 없다 한다면 그죠? 자 보세요. 무슨 착오는 있고요. 중요 부분 착오가 뭐예요? 있고 그다음 뭐야?
중대한 과실이 뭐하면 없다면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들어와서 3번 들어와서 자 취소된 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3번 취할 수 있는 거니까 3번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몇 번? 이제 실제 뭐 하면? 실제를 뭐 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2번으로 옆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실제 뭐 하면? 취소하면 어디로 간다? 확정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당연히. 아니,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돌려받으니까, 와이터지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가 아니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업동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을은 뭐냐면요. 이 토지에다가 지금, 을토지에다가 지금, 을토지에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건물을.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확정 무효가 되면요. 건물도 철거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을이 화는 나지만 을이 갑한테 제안을 해요. 그럼 내가 이 차액을 내가 뭐 할 테니까. 예? 그럼 5억으로 내가 해줄 테니 1억을 얼마로 해서 5억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좀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갑의 목적이 돈 받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4억 주면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 안 할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몇 번으로? 4번으로. 그러면 1억을 5억으로 고쳤죠.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했죠. 고쳤잖아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했죠. 그게 이제 한자로 고칠 겸 고칠게. 고칠 겸 고칠게. 뭘 한다? 경계란 말 써줘요. 그러니까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 그걸 경계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해봅시다. 다시 뭐라고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뭐라 한다? 경계의 계약. 무슨 계약? 별거 없어. 그냥 자꾸 어려운 말 써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날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1월, 2월은 이 기초자문들 튼튼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3월, 4월은 이제 뭐 책 순서 따라 짝짝짝짝짝 놀려 나갈 거예요. 5월, 2월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거기다 심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은 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파악하라는 얘기야. 책 들어가서 읽을 막 잡으지 마시고. 봤어요, 지금? 그럼 뭐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뭐라 한다? 고칠 겸 고칠 게 계약. 그러면 경계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는 제가 복선을 깔아 이렇게 뭘 던져. 나중에 그 써먹으려고.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행복하게 막 좋은 음악이 막 흐르다가 갑자기 뭐 하다 하는데 어머, 갑자기 뭐야? 컵이 딱 떨어지면서 쨍 소리 나죠? 그럼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야? 뭔가 불길한 뭐야? 징조가 있잖아요. 야, 잘 들어보면 제가 한 얘기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좀 불길한 게 아니고 뭐야? 좋은 징조. 고치고 고치는 계약을 뭐라 한다? 고칠 겸 고칠 게 경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간다? 됐어요? 이게 이제 이 취소에 가는 얘기예요, 취소. 자, 그런데 여기서 을이 등기돼 있는데 이걸 또 그냥 팔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병한테? 있죠? 그럼 병이 만약에 등기돼서 현재게 만약에 뭐라면?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여기 몇 번 한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실제 이거 되잖아요. 이거 들고 와서 이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보호받아요? 선인은 보호받아요. 아시겠어요? 의사표시는 전부 다 선의 제3자는 전부 다 보호받도록 돼 있어. 갑을 병 있죠?
뭐 단독 허위든 통정이든 착오든 사기든 예? 건너간 누구한테는 선의 제3자에게는 전부 다 대항할 수가 없도록 조문이 구조가 돼 있어. 그럼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악인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확정 무효로 만든 다음에 얘한테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죠. 뒤집으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이제 뭐를 악의를 입증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전항의 취소를 하더라도 그 무효를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선 혐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판례 나오겠지.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을 것이고 중단 과실이 있다 없다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라고.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유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이제 78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자, 가로 3번.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있습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의의만 체킹하세요. 의. 중요 부분 착오를 함은 표의자, 주관적 중요성 입장이나 일반인 객관적 중요성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라고 생각된 대로 만것 중요한 것.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는 그런 뜻. 다음 79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체크하세요. 중단 과실의 부존재 기업 중단 과실의 의 A 표의자에게 중단 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가별경자 있죠? 병과실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하셔야 돼. 중과실 있으면 뭐할수 없고 취소할 수 없지만 경과실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B번 보세요. 중단 과실이란 표의자,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만 것, 결여한 것. 쉽게 이해하세요. 현저한 부주의. 현저보다 부주의. 자, 밑에 관련 판례 첫 번째 거 체킹하세요. 첫 번째 판례 중단 과실 인정된 경우입니다.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모하면서 매수하면서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무슨 과실이 있다? 중단 과실이 있다. 그러면 뭐할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 오른쪽에다가 취소 불가죠. 취소 못 하잖아요. 취소 불가죠.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몇 번? 4번이 뭐죠?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했고요. 밑에 4분의 1번 체킹하세요. 당사자 간의 효과. 표의자는 뭐할수 있다? 취소 가능. 표의자는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것인가는 표의자의 자유이며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즉몇번 되죠? 2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자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뭐 있었죠? 아니, 그쵸. 목적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선풍기 무효 관련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런 뜻. 다음, 2번 체킹하세요. 제3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 한다. 무슨 취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거 차고 보니까 백구전은 이제 결국 무슨 얘기예요? 백구전은 무슨 부분에 차고죠? 자, 백구조 1항에서는 결국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해요. 무슨 부분?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예? 차고가 뭐예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중대한 과실이 뭐야?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요?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요?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중대한 과실이 뭐야? 없다. 요두 가지를 만족시켜야지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만족시켜야지 뭐할수 있는 거예요? 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얘기했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되고. 다음. 현저한 부주가 없어야 됩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뭐할수 있다? 그럼 취소할 때가 몇 번입니까? 이게 1번.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2번. 확정 무효도 아니고. 세 번째. 불확정 유효죠. 그럼 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면? 실제. 응? 실제 뭘 하게 되면? 취소를 선택하면 몇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뭐 있었어요? 고치고 고친다. 고치고 고치는 거. 뭐? 네. 만약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계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나중에 뭐라면요? 법정 추인이 된다고 그래. 무슨 추인이요? 잠깐만 썼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이쨌든 경계 계약이 되면요, 4번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법이 정한 경계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해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한다 하더라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죠? 예? 두 번째에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 취소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공격 못한다. 그러면 누구는 보호받는다. 자, 선의는 추정되는 거 맞나요? 아까 기억나요? 선의 과실임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얘가 보호받으면 전득자 보호받죠? 자, 안에서 그래 무효 인정해 줄게 가능하겠지? 그죠? 바깥에서는 효과를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알았다 무효죠. 강한 게 없잖아요. 똑같아 다. 무슨 제3자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아까 선이 쳐놓고 박스 쳐놓고 아무것도 안 적어놨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유력 예측한다? 네, 그 사람한테. 그러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우고 비슷한 상을 만들어 볼게요. 비슷한 상 만들어 볼게요. 자, 갑이요. 갑이 마음속 의사. 예? 무슨 토지? X 토지예요. 자, 말했어요. 말로 무슨 토지를 팔겠다. 무슨 토지? 팔겠다 해서요. 이쪽에서 뭐예요? 얘도 말로. 알았어. 살게 내가. 엑스. 자, 마음속 의사도 뭘까요? 엑스야. 을. 그러니까 말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근데 계약서를 쓸 때. 뭐쓸 때? 계약서를 쓸 때, 하도 얘가 토지가 많다 보니까, 계약서에다가 그만, 아이고, Y 토지로 표시를 한 거야. 무슨 토지야? 아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계약서에다가 그냥 뭐라고 쓴 거야, 이거는? Y죠? 얘가 무슨 토지 팔겠다 했어요, 지금.
팔겠다 해서 얘도 그거 쓴 거예요. 그대로 와이토지, 와이토지. 이건 표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여기는 엑스토지 팔겠다, 사겠다 해가지고 이게 다 일치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잘못 표시한 거야. 그러면 이건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아까 저기는 와이토지 팔겠다 말해서 와이토지 표시 잘못한 거 없어요. 표시를 잘못했다고 이거는. 그렇고 어머 이 사실을 갑도 을도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가 넘어간 거야. 무슨 토지로? 와이토지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착오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자, 내용할게요. 계약서에 와이토지를 표시했죠. 각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엑스토지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이 X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Y토지란 말은 이 뻥끗한 적도 있다 없다. 그러면 이 Y토지 계약서에 있는 이 계약 있잖아요. 네? 해볼게요. Y토지 이 계약은 그죠? 자, 혹시 무효다라고 하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생각해봅시다. 응? 맞다 틀리다? 땡 땡. 이거는 Y토지 약정 성립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요. 성립이 돼야지 내려와서 무효되든 유효가 되는 거지. 지금은 Y토지 계약은 무효라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Y토지 계약은 뭐다? 불성립. 성립조차도 못한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Y토지 얘기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갑이 토지가 많다 보니까 무슨 토지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X는 Y토지로 표시하는 을도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X도 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어, 그러면 전부 다 말은 전부 다 몇던 거야? 2배 13-1 전부 다 이거 합의한 거 맞아요 둘이서. 그래서 문자에도 213-1 있어. 다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토지가 만약에 뭐라면, 네? 저 Y토지 이게 1억짜리 있잖아요. 1억 타지. 이게 만약에 얼마가 돼 있으면 누가 난리 찍었어요? 갑이 난리 찍었지. 왜? 야, 문자 봐라. 내가 너 분명히 가서 현장 아무도 입에 13-1이고 다 이게 있지 않느냐. 근데 계약서에 뭘 잘못해 가지고 표시 잘못해 가지고 그 등기 넘겨줬으니까 Y토지 계약은 뭐 한 게 아니다.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Y토지 이 등기 된 거 있잖아요.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무슨 등기요? 제가 매매 계약은 불성립이지만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는 별개 문제죠. 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야.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갑은 뭐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달라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무슨 토지로 가야 돼요? YX토지 계약이 뭐였고 성립했고 X토지 계약이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근데 아직 을이 엑스토지 뭐는 없어요 지금. 등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직 무슨 자는 아니다. 네, 소유자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아까 이렇게 했는데 아까 가격이 비슷했는데 이 엑스토지가 만약에 이게 얼마가 돼 있으면요, 이게 10억이 돼 있으면 이건 그대로 1억이야. 에?
그러면 이제 누가 난리 치겠어? 을이 난리 치겠지. 뭐라고? 야, 이게 너 왜 이거 213 다시는데 왜 엉뚱한 거 줬냐? 그래서 이때 거꾸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가만한테 뭐예요? 빨리 무슨 돈이 갖고 와라.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난다고.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내면 이렇게 내. 갑이 X 토지를 Y 토지로 착각해서 표시했잖아요. 불일치죠? 이걸 갑이 요것만 보여. 갑이 불일치를 모르고 했으므로 뭐 했으므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Y 토지 이 매매 계약을 예? 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 질문은 X. X. 왜? Y 토지 계약 자체는 무하지 않았다. 성립조차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성립이 돼야지 내려와서 찍든 이걸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건 Y토지 계약이 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몇 조를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109조를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요.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서 나 이걸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시 잘못했다. 오. 표시. 응? 근데 갑은 아무런 해가 없다. 없을 뭐 해로울 해. 왜? 213-1은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체크하면 된다? 차고하고 뭐하고? 오. 표시. 무해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응? 여기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돼요. X, Y 해서 얘가 Y를 이렇게 해서 Y로 했다. 이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X 관련돼서 X터지 다 합의가 있었는데 계약세대가 뭐라고? Y로 잘못 표시했다. 요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O 표시 X 무해. 요거는 차고. 아, 그럼 보세요. X Y Y Y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되고 이게 차고고. X Y X 똑같으면 이게 뭐다? O 표시 뭐다? 무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고를 얘기할 때는 뭐 얘기할 때는 차고 얘기할 때는 뭐를 꼭 기억해야 된다? 오표시 무효하고 딱 맞물려서 기억하면 딱 좋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가시면은 53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53페이지. 자, 맨 위에 관련 판례가 있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오표시 무해. 그죠? 그러면 그 오표시 무해였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아까 이렇게. 요거. X, Y, X, Y. X, Y, X, Y 해가지고 X끼리 부딪혀 놓으세요. 요거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거. X, Y, X, Y. 그죠? 그러면 어디다 X끼리 마주친 거죠? X끼리 여기 변한 거,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YY가 뭐예요? YY가 뭐예요? 아니, O 표시고. X, X 부딪힌 거 있잖아요. 그게 없을 묻자, 해로울 했자. X 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지요.
그렇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장을 읽어볼게요. 거기 제가. 갑과 을이 모두 특정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 별개인 무슨 토지로? B 토지로 표시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X, Y든지 뭐 똑같은 거니까. 자, 매매 계약은 표시된 B 토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원했던 A 토지에 관하여 성립. 기억나세요? 그럼 무슨 토지는 성립이 안돼 있어요? B 토지는 성립 안 했죠. 그럼 A 토지는 모두 했고요. 성립도 했고, 유효한 겁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오표시무의 원칙이다. 결국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갑과 을이 B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했던 A 토지로 확정되므로, 자, 보세요. 의사 표시 불일치인 차고의 문제는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차고는 어떻게 써야 돼요? 차고는 아까 X, Y, Y, Y죠.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하고 차고 이 성격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두 문제가 내 것이 될수 있다. 자,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XY, XY. 그럼 어디다가 표시하면 YY에다가 부딪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이리 와보세요. 이쪽 카메라. 그럼 이쪽은 계약서에다가 뭐한 것은? 이건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한 것은요? Y라고 표시한 것은 문제 없는 거죠. 같잖아, 이거는. 근데 이쪽은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한 것은요? 이거 Y라고 표시한 것은 뭐예요, 이거? 이거 말한 거 아니거든, 이거는. X로 얘기했지. 잘못 표시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O 표시고, 이건 표시 정확한 거예요. O 표시 뭐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O 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아, 내 얘기 좀 듣기나 좀 하셔. 무슨 토지? Y 토지는 계약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면 답이 나와. 근데 이게 없으면 뭔 소리는 못 알아들어. 그 기초가 중요한 거야. 계약이 성립해야지 내려와서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할수 있고 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계약 자체도 뭐 하지 않았으면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착오가 나와. 그거 잘될수 없는 거지. 초점이 화살표를 잘 보내는 거죠. XX 합의가 있었는데 표시를 Y 토지로 표시했다. Y 토지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Y 토지 매매 계약은 성립조차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Y 토지를 가지고 뭐 차고가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고는 아까 뭐예요? XY, YY. Y 토지 화살표 부딪히면 Y 토지 계약 했잖아. 표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뭐를 딱 구별한다? XY, XY하고 XY, YY. 그래서 뭐하고 뭐를 딱 구별하면 차고하고 오표시 무해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걸 기억해내면, 네? 여러분 대단한 거야.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마음속에서 96만 원을 받아야 되겠지 했는데, 이걸 또 거꾸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얼마로? 내가 69만 원 받을게 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이쪽에서. 그럼 69만 원 내가
학계, 그럼 마음속도 무슨 만원이에요? 그럼 이건 일단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의사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가요? 여기 표시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면 표시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이건 누구 뭐 하는 거요? 이 표시를 뭐한 사람? 신뢰한 누구 뭐 하는 거요? 이 상대방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부딪혔을 때 표시에다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이런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명칭을 잡아주는 거예요. 법전에 없는 얘기예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근데 을이 얘가 뭐 한다는 사실을 얘의 이 마음속 이 의사를 을이 뭐 했다면 도대체 뭐 있어? 또 있어? 아까 했던 말뭐 있어요? 이거 아까 뭐야? 알았다 또는 뭐요? 알수 있었다. 그러고 한다면은 96만으로 해석해야 돼요. 을이 이걸 알았거나 알았으면 어디 해석해야 돼요? 96만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초점 두면 이제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그럼 아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이고? 의사에 초점을 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은 경우는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했죠.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가는 거고. 이거는 표시는 필요 없고 각자 원했던 의사대로. 무슨 해석?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해석이란 말도 끄집어낼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말은 눈에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또 이렇게 뭐할수 있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월, 2월 달에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은, 3월, 4월 갔다 이제 거 기초에다가 이렇게 붙여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차고, 오표시 무의하고 뭐하고 착오를 뭐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할 것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로 가보겠습니다. 뭐로 가본다? 사기. 자, 110조 가보세요. 페이지 82페이지. 자, 110조 1항 보세요. 사기나 강박 의사표시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봅시다. 사기, 뭐다? 사기는 뭐할수 있다? 그러면 계약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사기라고 얘기하겠지. 자, 갑의 토지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을이 갑을 뭐 했다? 자, 사기를 갑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다 뭐한날 있으면요. 안후. 자, 사기가 인정된다면, 뭐가 된다면? 사기가 인정된다면, 드디어 이 사람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을 쪽에서는 이게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쪽 아니랄 거 아니, 이쪽에서는. 이게 왜 사기입니까?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또 다퉈야 된다고요.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인정해야지? 법원에서 사기라고, 여기 사기, 법원에 사기다라고 뭐해지만이? 사기라고 뭐해지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가 투자하시면, 예?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뭐 하겠다?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를 냅니다. 뭐 낸다고요? 광고 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뭐에 투자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 월 200씩 준다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투자했더니 몇 달간은 한 3개월간은 돈이 입금이 돼. 근데 3개월 후부터는 뭐가 안 돼요? 입금이 안 돼. 그러면 이 투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뭐다? 사기다. 그래서 이 ABCD가 사기다라고 해서, 라고 법원에 뭐 제기다? 소 제기했어. 근데 판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기 아니다. 이렇게 판결.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열 받잖아요. 그렇고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게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뭐가 안 됐다고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고는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청약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청약으로 볼 수 없고, 저건 단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즉, 이게 청약이면 월 200씩 주겠다라고 청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ABCD는 뭐 한 거예요? 승낙했으니까 이 확정적 의사표시 이 200을 뭐야? 반드시 줘야 돼요. 이게 뭐라면? 청약이면. 근데 이거는 청약을 하도록 꼬시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소비자한 것이 이게 승낙이 아니에요. 청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예요? 승낙한 거라고.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이 뭐가 없으니까 계약하도록 뭐 한 거야? 이게 미끼 던진 거고 이대로 뭐 하지 않아도 계약서 없잖아요. 단지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일정 뭐 하게 그냥 적당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라고요. 계약서에 뭐가 돼 있으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청약이 아니고 뭐 청약에,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거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고 내용을 계약서에 없으면 기재하시오. 특약으로 이걸 적으시오라고 가서 뭐예요? 특약으로 기재하고 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광고는 보통 뭐가 아니다. 청약 아니고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거니까 미끼 던지는, 이렇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미끼 던지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무효여 취소해요. 아니, 사기는 취소할 수 있다지. 그럼 이제 기망이다 아니다 따질 때 이제 법원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착오도 취소고 사기도 뭐다? 취소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의사표시 성립했었지? 내려와가지고 단독회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통정회표시는 무효,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항박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그거 명칭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네, 자세한 것은 잠시 쉬었다가 사기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